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강풍을 타고 불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수도사에게로 찾아가자 그랬어요. 수도사는 그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동굴 밖에 수도사가 동굴 속에 사는데 찾아갔어요. 지금 동네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있으니까 좀 불 좀 잡히게 해달라고, 불을 좀 끄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아무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불 좀 이렇게 좀 끄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만 삽하고 괭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수도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수도사가 그 삽하고 괭이를 주면서 지금쯤 돌아가면 이렇게 동네가 다 불탔을 것이고 이제 이 삽과 괭이로 숲을 수철 전부 끌어모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아 지금 우리한테 농담하고 있느냐고. 이보시오,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 놓으면 축복이요. 지금 겨울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그 수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이웃 동네로 다니면서 수철 파시오. 그리고 돈을 모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집이 다 타고 숨만 덩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이웃 동네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전보다가 더 좋은 집을 잘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났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큰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 자, 교회가 붕대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의 세력들이 교회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줄어드는 것, 낮아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사촌이 땅 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배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배 아픈 거예요. 교회가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렇게 많은 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제사장, 뭐 대제사장, 전부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점점 줄어들고 저 예수교 사람들이 점점 부흥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켓으로 이 스데반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요즘 국회 같은 그런 곳이에요, 붙들려 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이 스데반이 아주 지식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많이 행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산헤드린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속에서 자기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끌어내가지고 돌로 칠 이런 기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이런 그 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저는 여기 좀 높은 사람, 뭐 다 높지만 대통령이 앉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간이 약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런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장 지금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의 얼굴을 설교하는 이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주사 한 대 맞으려고 그러면 온몸이 저리고 막 겁이 나가지고 절대로 안 봐,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사람 죽는 걸 마땅하게 여기더라. 아니,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막 욱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오늘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이란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아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 사람 때려 죽이는 게 무슨 희망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분도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희망도 안 되고 나라에 희망도 못 주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마리엘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아주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이성이 마비됐지 사람을 돌로 그렇게 쳐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율법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하나 죽이는 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전부 끌어내가지고 옥에 다 갖다 가두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다, 잔멸하다는 거는 멧돼지가 고구마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잔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IS 대원들이 사람을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죽여놓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요, 인샬라 그러면 끝났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180도로 확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봐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사람이 무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이 영국의 작가 가운데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무지는 큰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헤롯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뚱딴지 같은 왕이 또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디서 나니까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쪽 지역에 두 살 밑으로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요. 두 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물어나 보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왔는데 뭐 유대인의 왕노로 타려고 오셨나요? 아닌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왜 애꿎은 죄 없는 아이 두 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어요? 아니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그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소동하면서 한 사람도 거기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간 사람도 없어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몰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 네.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180도로 확 바뀌어져요.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 다메섹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거기 교인들이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 몰랐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몸이에요.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세계 역사상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나라 쳐놓고 된 나라가 없어요.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과천에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예요. 여자가 거기는 목사인데 이거는 이단이에요. 사람들을 다 끌고 저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곳에 거기 피난처가 있다고 다 끌고 갔어 성도들을. 거기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알고 맞아가지고 뭔 잔소리하면 죽정이 이루고 타장마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곳이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끌려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오지 말아요. 목사 따라가 그런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난처 없어요. 예수가 오직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따라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고 삶을 망쳐놓았어요. 어떻게 그 신천지 할아버지를 그 시골 할아버지 그 양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신천지 젊은 똑똑한 사람들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거기 그 전에 교주의 세컨드 여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이 교회에서 그쪽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오늘 무지가 이렇게 오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난 것도 기적이에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이 든 거 기적이에요. 이 잘 나가다가 푹성 망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아프다가 병 나으면 기적이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 드는 것도 기적이고 또 낫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에요.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 경륜이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교회가 왜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에게 물론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막 불평을 해요. 나오미가 이 룻기 1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자기한테 그 어려움이 온 걸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한. 아니, 탓을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였을까, 요거는 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내게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욥기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이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입이 벌어져, 입이 다물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위로 말이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네가 혹시 우리 모르게 뭔 죄를 지은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본인만큼 힘들어하고 괴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암을 앓고 막 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핀을 좀 빨리 더 빨리 놓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만큼 힘들고 본인만큼 괴로워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찔렀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욥은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그렇지 않아요.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어려운 비극을 겪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비극이 있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게 될 때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꼭 내가 어떤 비극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문제 있게 될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해답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이들의 문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에 걸리게 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예루살렘 교회만 크게 부흥이 일어났지 복음이 예루살렘은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요? 이들은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로 간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감람산으로 오실 때 그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은 제네바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루터는 독일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우리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우리만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살기로 이렇게 정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사마리아 안 가요. 왜 안 가요?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에요. 그들은 잡종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지만 앗수르가 들어와서 그들을 혼혈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름길로 가도 사마리아는 절대로 안 들어가. 그 더러운 땅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 유숙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니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리치니까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 집집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 감옥에 가두니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스며들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유대로 다 퍼지게 되고, 저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에서 다시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에 독일로 가게 되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이렇게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스데반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총회할 때 이리 신광교회에서 총회했거든요. 그 시골 교회 쳐놓고 굉장히 교회가 커요. 총회할 정도가 되면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주 교회를 잘 지었어요. 앞에 그 마당은 전부 잔디로 다 해놨어요. 시골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주 도시의 한복판인데도 전원적으로 잘 지어놨어요.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 김흥국 그 회장이, 하림 회장이 거기에서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건축위원장을 했느냐 하면 어느 때에 자기 하림 회사가 공장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 공장 불나고 3개월도 되기 전에 성전 건축하는데 위원장이 된 거예요. 자기 회사의 그 일도 마무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걸 잠재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회사가 다 불타고 나서 자기가 180도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 좀 빨리 끝내주기를 기다리고 너무 지루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루했는데, 불나고 나서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가 기다려지더래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성전 건축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회사를 이전보다가 얼마나 더 잘 되게 해주는지, 너무너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가운데 그 373장이 있어요. 이 풍랑의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자기 회사에 딱 붙여놨대요. 국민일보에 났어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고난, 오늘 내게 있는 비극,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잘 가는 저 달 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오늘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과거에 너무너무 폭행자로 지내고 포악자로 지내고 너무너무 핍박했던 거 자기가 이제는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스데반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목이 두 개인가 왜 도망을 안 가고 다 있었는가. 그 사람들의 신앙은 직접적인 신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걸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부활한 그 주님을 자기들이 몇 번이고 주님을 다시 봤어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주님처럼 다시 산다, 기꺼이 순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왜? 이 사람들은 간접적인 신앙이었어요.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걸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이웃의 복음이 넘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복음 전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밤에 이렇게 그 휴지하고 주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깊이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아, 한 사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전도지 주니까 안 받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깊이 어제 느끼는 저녁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복음이 이웃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큰 핍박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어떤 핍박이 일어나요? 남자 아이를 놓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견딜 수 없는 이런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모두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 좋았더라면 모세가 가자 그러면 혼자 우리 살기 좋은데 뭘까 따라가. 그러나 그때는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애 나오면 다 죽이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라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인하여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사고, 어려운 일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 진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있다 그 얘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갈 때는 억지로 끌려 그 도망갔지만 가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자기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게 됐어요. 여러분, 병원이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그냥 입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병이 뭐 이거 살기 위해서 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지. 아, 병원에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 똥 누워가지고 1인실에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이런 말 한마디 한 적은 있지만 정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얘기해가지고 나를 6인실로 좀 옮겨주시오. 6인실로 이 사람이 여기서 옮겨달라고 하는 얘기는 전도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한 번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6인실로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병든 아픈 사람들한테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점심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이 사람이 대표기도 해야 또 자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목사가 된 것처럼 병실 안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목사가 자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옆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꼭 노력할 거예요. 저는 이웃사람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웃사람에게 한번 예수 믿으라고 꼭 복음을 전하고 꼭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음 주에 주께로 꼭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아무 열매를 못 맺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열매 없는 나무 주님 앞에 찍힘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꼭 이제 우리가 아버지는 복음 전해서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픈데 한번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나들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